소중한 제가 맛있다고 해도 믿기 어려우셨다고요? 그렇다면 이곳들은 어떨까요? 마시면 맛, 디자인이면 디자인. 나라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특별한 맛집들을 소개합니다. 어? 닭포하신가요? 오? 오, 닭포하네. 근데 모양이 조금... 어? 이게 뭐죠? 특이하죠? 한라산 모양인가? 아유, 오늘 특허받은 음식들을 먹으려고 아 여기 성산까지 찾아왔는데 아 어디가... 안녕하세요! 아, 예. 예, 혹시 저 여기 동네에 예, 예. 특허받을 만큼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 그런 음식 있다고 하는데 아, 그디? 예, 그 식당 어디? 나 이제 그대 감신디 예, 예. 개미 고치 가까마스 경원카마 씨? 예, 예, 걸음서. 어, 잘 됐다. 어, 잘 됐다. 거기 왔어. 예, 예. 어, 형국 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형국 씨를 기다리신 것 같은데. 고소한 삼촌인데. 어, 고소한 냄새. 어, 일단 주문을 해야 되는데, 특허받은 음식이 뭘까. 그래도 식당에 오면 세트 메뉴가 제일 최고겠지. 저, 보말 세트 하나 그렇죠. 주세요. 국물이죠, 세트 메뉴. 맞아요. 제가 시킨 세트 메뉴가 궁금하시죠? 바다의 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보말 칼국수와 바삭바삭 고소함이 살아있는 한치 유채전이었는데요. 얼핏 보면 평범한 칼국수와 전 같은데요. 과연 보말 칼국수와 한치 유채전 중에 어떤 음식이 특허받은 음식일까요?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전부터. 막 찢어야 돼. 그렇지. 막 찢어져가지고 한치에다가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이 안에 있는 이 채소, 이 푸릇푸릇한 채소들이 유채나물, 응? 유채를 넣어서 전을 했다. 어, 독특합니다. 처음입니다. 유채나물인가요? 네. 어? 이렇게 먹는 나물인데. 아, 일단 저는 굉장히 잘 튀기고 잘 지지는 그런 집입니다. 그 다음은 칼국수. 아, 국물 색깔이 야. 확실히 다르네. 오유, 오유, 오, 면이 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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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글. 이 면치기. 아, 아우, 형국 씨의 턱이 오늘따라 건강해 보이네. 국물. 보말을 또 잔뜩 올려서. 보말 칼국수세요? 아, 나도 보다가 아. 나도 모르게 침 삼켰어요, 지금. 아. 아, 그런데 이게 조명 때문에 이러나? 이 면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면 색깔이 좀 달라요. 사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 되겠어요. 뭐가 들어있길래? 면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제주의 감귤을 넣어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 감귤 덕분에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목 넘김 불편 현상이나 소화불량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먹어보니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과연 어떤 게 특허를 받은 음식인지 유채나물이 들어간 건 좀 독특하긴 했어요. 네, 유채나물이 네. 들어간 게 특허받은 아, 음식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어, 예. 특허받은 음식은 여기 있죠. 칼국수. 예, 감귤제면. 예. 감귤제면. 예, 예, 예. 짜란! 이것이 바로 감귤제면 특허증이랍니다. 감귤제면이라는 말씀은 감귤을 넣었다는 얘기네요. 그치. 아, 그래서 이게 노랗. 아, 이거 조명 때문에 이런 게 아니구나. 네,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감귤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산도가 있는 식재료를 활용을 하면은 그 이 면에 탄력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개 다른 분들은 식초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근데 저희는 감귤이 밸런스가 가장 좋은 때 그때 이제 그 산도를 이용해서 즙을 짜가지고 그 즙을 반죽할 때 물 대신 감귤즙을 넣는 거죠. 아~ 제주를 대표하는 과일 감귤부터 제주 해녀들이 잡아온 보말 그리고 제주의 땅에서 나는 유채나물까지 그야말로 제주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한상이었습니다. 특허받은 음식을 찾아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긴 좀 아, 다른 뭐예요? 곳인 거죠? 다른 데죠?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무엇이라도 다 맛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음식이 만들어질수록 기대감이 더 높아졌는데요. 특허받은 이 음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 뭘 이렇게 굉장히 또 보기가 좋은데? 보여요? 제가 있어도 이 음식만 보이죠? 와, 비주얼이. 이게 바로 이곳 표선에서 소개하는 특허 음식입니다. 갈치 탕수어. 갈치 비주얼도 너무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조심 조심. 진짜 무슨 빙수처럼 생겼는데. 일단 새콤달콤. 식감은 싹 사라져버려. 오 너무 좋다 이거. 재밌어 재밌어. 점심 이렇게 재밌어야지. 눈으로 보고 맛으로 보고 사진 찍어서 내 SNS에 올리고. 요 밑에 이렇게 갈치 속살을 이렇게 튀기셨어요. 이야 찍먹으로 해서. 저거 뭘 찍어 먹는 거예요 지금? 갈치 속살로 탕수 얼을 만들어. 갈치 속살. 식감 1등. 와 이게 일식 튀김의 식감에다가 얇게 썬 고구마의 식감까지 더해지니까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네. 이런 식감을 느껴보지 못했어. 여기는 정말 식감 맛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지막 통갈치까지 바삭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또 우리 사장님한테 안 물어보러 좋았지. 특허받은 음식 김에 사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장님! 사장님만의 특별한 갈치 튀김 갈치 탕수어. 그동안 많은 튀김을 먹어왔다 자부하는 저도 이런 갈치 튀김은 처음이었는데요. 지금 이런 음식을 어떻게 특허를 내시게 된 거예요? 제주도 특산품이 갈치인데 그 갈치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발하게 됐어요. 제주의 은갈치를 더 많이 더 맛있게 알리고자 개발하게 된 갈치 탕수어. 관광객분들은 진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열광하죠. 당연하죠. 다 조림이나 또 좀 다르게 먹으면 회 정도까지 먹었는데 이건 처음 봤다고. 정말 오감을 만족하는 맛이라는 말이 좀 약간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음식이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특허받은 디저트 가게입니다. 든든히 먹었으니까 이제는 디저트로.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특허받은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얼핏 평범한 닭구아지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특허받은 디저트인데요. 무엇이 특별한가 싶어 계속 보다 보니 어딘가가 떠오르더라고요.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모양이 닭구아지 성산일출봉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성산일출봉. 네. 성산일출봉 모양으로 특허를 받으신 거군요. 네, 이 성산일출봉의 옆모습으로 특허를 받았고요. 음식 디자인도 특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도 여러 카페나 베이커리를 봤는데 다 한라산 모양으로만 베이커리를 만들더라고요. 왜 다들 한라산만 만들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산일출봉의 옆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아름다우셨구나. 네. 입으로 즐기고 눈으로 즐기는 맛있는 디저트 일출 다쿠아즈. 다쿠아즈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우도 땅콩, 제주 녹차 등 제주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졌답니다. 아, 다쿠아즈도 맛있겠네요. 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이거부터. 예쁘면 더 맛있잖아요, 원래. 말 그대로 식감이 지금 절반을 이렇게 딱 물었는데 이쪽 이로는 식감이 마산삭하고 이쪽으로는 뽀송한 게 밥맛, 밤이네요, 밤. 네. 몽블랑. 이게 또 이게 예쁘네요. 안에 또 이게 녹색이 이렇게 있는 게 제주 성읍 말차. 말차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안에 바삭바삭한 게 또 씹히네요. 네, 화이트 초콜릿 펄이 들어가요. 펄! 아그닥! 하면서 씹히는 게 또 재밌네. 뽀송뽀송하다가 아그닥! 아그닥! 또 이러네. 성산일출봉을 먹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 이건 또 굉장히 부드럽네. 정말 여행 왔다가 공항 가기 전에 이런 거, 이런 선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성산일출봉을 선물 받았다. 제주에 안 갔지만 성산일출봉이 우리 집에 왔다. 오늘 저와 함께한 특허받은 맛집 투어 어떠셨나요? 제주의 자연을 담고 제주의 맛을 표현한 특별한 음식들. 여러분들도 특허받은 음식들로 제주의 참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